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사롱에서는 6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한국 천대 기업의 매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을 일단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가가 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시지표가 우리 경제가 건전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산업계 내부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천대 기업들의 매출 추이 자료는 대단히 유용하고 시사적인 그런 자료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돈을 만들어내는 성장 엔진에 해당하는 한국의 기업들의 지금 시장이 어떠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업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한국 CXO 연구소라는 데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 흥미로운 자료는 한국의 천대 기업들의 매출액이 외환위기 이후에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라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천대 대기업들의 매출 추이는 1996년도에 390조였습니다. 그 액수가 2017년이 되면 1492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것은 배수로 따지면 3.8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선전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은 2012년 이후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감소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2011년까지 상당한 정도의 기업들이 선전을 했지만 2012년부터 거의 수평, 다시 이야기하면 매출 증가가 없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매출이 1482조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매출이 1492조 원, 10조 원 정도 격차니까 거의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이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한국의 성장의 주축에 해당하는 천대 기업들은 건실한 성장을 계속해 왔지만 2012년부터 성장의 모멘텀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낳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의 이례적인 그런 성장 액수를 빼고 나면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1341조 원이 한국의 천대 기업들의 총 매출입니다. 그것이 2017년도에 보면은 1330조니까 상당 부분 감소한 그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놓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습니다. 그럼 6년째 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일종의 진단과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대 대기업의 매출 추이가 2012년도 이 정도로 정체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규모가 훨씬 작은 중소기업이나 다른 여타의 생산 주체들은 훨씬 더 매출이 감소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2012년도 이래로 한국의 생산 주체인 기업들의 성장 엔진들은 거의 현상 유지 정도가 선방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약진하는 그런 매출 추이, 이익 추이 때문에 어쩌면 한국의 경제 주체들뿐만 아니고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이 우리 자신의 눈을 감도록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른바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한 가지 그러면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은 그 원인이 뭐냐 이야기죠. 천대 대기업들의 성장이 비교적 환란 이후부터 2011년까지는 상당히 건실하게 성장을 해왔는데 2012년 이후 거의 6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는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원인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첫 번째는 기존 주력 사업들에 대해서 경쟁력 하락들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2012년부터 아주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수 침체란 부분들이 천대 기업의 매출에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근래 보면은
중국 기업들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이 신사업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이템을 갖고 선진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는 아주 그런 소식을 들었던 적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연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에 있어서의 어떤 소극적인 면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가들의 의욕 감퇴라든지 투자 심리 위축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진단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합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늙어감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분야에서 성적표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제 앞으로 한국 경제가 현금 창출 능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표라고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은 최근에 사적으로 만나는 투자 은행가들이 기업들을 매수하거나 기업들을 사고 파는 거래를 주선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진단, 한국 기업들을 사서 팔수 있는 제각각에게 팔수 있는 그런 기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진단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떤 대처 방법을 가지고 천대 대기업들의 선전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 물론 모든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걱정을 하거나 제언을 하지 않더라도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아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쩌면 반도체 호황의 착시 현상이 우리가 이미 시작된 주력 사업의 위기론 같은 부분들을 과소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선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실하게 한국의 천대 기업들은 한국의 성장 엔진을 대변하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 엔진이 예전만 못하고 성장 엔진이 많이 식어간다는 점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사업 환경 악화에 결정적인 그런 타격을 입히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라든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방향이라든지 완급, 속도를 좀 조절할 부분들이 요구된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근래 이제 사업 환경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대부분 투자라는 것은 5년, 10년 앞을 보고 행해지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유의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근래에 너무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사업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근로자 입장을 생각해보고, 학부형 입장을 생각해보고, 대통령 입장을 생각해보고, 작가의 능력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라면 내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가 입장 같으면은 현재 한국과 같은 그런 사업 환경에서는 현상 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심리에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사업 환경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한국이 현금을 창출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한국의 천대 기업들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이다는 저 부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좀더 노력을 힘껏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부를 배분하거나 분배하는 것도 누군가 벌어야 분배하거나 배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과제는 경쟁력을 부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가운데 현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고비용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더 저비용 구조로 탈바꿈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정책이나 제도나 허심탄회한 그런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항상 안심을 잘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뭔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야무지게 선제적이고 이런 태도로 준비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참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허둥댔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특히 민초들, 보통 시민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담당을 했습니다. 천대 기업들의 매출이 2012년 이후 6년 동안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단하게 볼수 있는 그런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을 정말 위중하게 상황을 보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는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더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병호의 진단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6년간 제자리를 걷고 있는 한국 천대 기업의 매출 상황이 시사하는 바를 알아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